C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천 이월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김동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현대의 인간관계의 폭은 SNS를 통해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인간관계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하죠. 그리고 믿음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은혜 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똑같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차별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패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 그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고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서의 차별과 냉대의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간디는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만약 그가 교회에서 진정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사랑을 체험했더라면 지금의 인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잠깐 자랑이 되는 것들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지금도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절대 외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화려한 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 외로움과 무거운 짐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그리고 이 눈이 열려야 진정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다 때문이죠. CTS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나의 행복과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나의 믿음 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